최근에 들어서 20대 선수들 사이에서 정말 멀리 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뭐 최근에 정찬민 선수하고 제가 이제 촬영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냥 힘 빼고 툭 치는데도 290 가더라고요. 네. 240m면은 최승비 선수도 충분히 투혼이 가능한 그런 거리인데 왼쪽으로 볼이 휘었네요. 예. 바람이 부는 거를 좀 의식을 해서 샷을 했는데 정타가 나와서 똑바로 가면은 바람을 태울 수 있지만 그 라인도 뭐 그렇게 어려운 라인은 아니고요. 예. 최승비 선수도 샌드 세이블이 한 66% 가까이 됩니다. 자, 홀까지는 23m인데요. 네. 클럽 페이스를 최대한 열고 이게 오? 볼부터 맞는 그런 샷이 나왔는데요. 거기다가 지금 또 뒷바람도 불고 있었기 네. 때문에 반대편으로 넘어갔습니다. 자, 앞서 벙커에서 샷이 좀 멀리 나왔던 최승빈. 아, 이번엔 또 네, 두껍게 들어갔어요. 야, 이게 웬일인가요? 네. 이 그린 주변에 그 잔디가 워낙에 이제 그 라이가 타이트한데 그게 또 의외로 장점이 있는 것은 이런 날씨일수록 그린에 이제 착시가 없고 그린의 브레이크 경사를 잃기에는 좋습니다. 흐린 날이요. 자, 여기서 보기가 나올 위기네요. 네. 네. 두 번째로 쉬운 자, 최승빈. 야, 오늘 최승빈 선수 그린 밖에서 이런 숏 게임 벌써 두 차례 미스가 나옵니다. 아까 9번 홀에서도 이제 이런 샷이 한번 실수가 나왔고요. 예.